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지역 폭리 폭럿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에서 삭제되었던 이 사건은 1999년 한겨레의 특종 보도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저자인 한겨레 고경태 기자는 폭리 폭럿의 하루를 세밀화로 그려냈습니다. 월남 파병 이후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역사적 기억을 이제는 공인된 기억으로 만들어낸 저자의 힘이 느껴집니다. 저자는 1968년 베트남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연결시키고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루호 피랍 사건, 그리고 베트남의 양민 학살 사건을 영화의 몽타주 기법처럼 이어갑니다. 1968년 당시 베트남 피해자의 모습은 1948년 제주 4.3 항쟁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모습과 일치합니다. 48년 제주와 80년 광주의 중간 위치에 위치한 68년 베트남은 피해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에 실린 어느 미국 병사의 사진들과 미군의 기밀 문서는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최영원 중위의 개인적 인터뷰도 내용의 진실성을 높여줍니다. 1968년은 체 게바라와 호치민의 죽음 사이에 있었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6.8운동이 세계를 뒤흔들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에서 벌인 학살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